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NJ 스튜디오의 이남주입니다. 컨퍼런스에서 워크샵을 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게 이것저것 되게 많네요. 뭐도 보내달라, 뭐도 보내달라. 그 중에 하나는 그한 2, 30분짜리 렉처 비디오를 만들어서 보내달라 라고 해가지고 뭐 정신없이 영어 버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어 버전도 이제 하나 짤막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남주라고 하고요. NJ라고 주로 많이 부릅니다. 제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2004년도 때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디자인, 컴퓨테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저희 관심사에 맞춰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고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저런 작업들도 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은 데이터와 디자인에 대한 저의 어떤 관심사와 제가 했던 작업들, 연구 작업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바라보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디자인을 하거나 뭔가 분석을 하거나 어떤 작업을 할때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디자인 프로세스에 접목을 시킬 수 있냐? 사실 우리는 이전부터 경험적으로라도 직관적으로라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떤, 그것도 다 데이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어떤 디자인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걸 좀더 명백하게 할수 있는 방법론들, 이제 그런 것들이 컴퓨테이션 디자인 혹은 뉴머리컬 디자인 이런 쪽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디자인 프랙티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심이 되게 많고, 그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우산이라고 보면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제 서브 카테고리가 있겠죠. 가령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뭐 제너레이티브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데이터, 그 다음에 메서덜러지,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 이세 개에 대해서 스케일을 점점 키워가면서 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죠, 데이터. 데이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복잡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데이터는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고 뭔가 인식할 수 있으면 다 데이터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도 데이터로 볼수 있죠. 매운 것도 데이터로 볼수 있겠죠. 뭐 맵다, 안 맵다, 좋다, 싫다, 아주 싫다. 다 데이터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떤 형의 상학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어떤 다른 방식들 통해서 데이터로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다 데이터가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게다 데이터다.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컬렉트를 하고 이해를 해서 컴퓨트 가능한, 계산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계산이 가능하다고 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거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아웃풋은 뭐냐? 또 결국에는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계산을 했을 때이 아웃풋이 어디에 이제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물이 과연 뭐냐? 어느 쪽에 내가 컨버지 시킬 거냐? 예를 들면은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이 건물에서 완성도를 높게 평가할 수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얽히설키 연결해서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데이터를 일단은 되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도메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데피니션이 다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렉처 시리즈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거시적인 의미에서는 다 같을 수 있겠지만 어떤 디테일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디파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여러 가지 스케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덕트 레벨부터 시작해서 얼반 스케일, 심지어 요 오반보다 더큰 스케일 있죠. 뭐 지오그래피컬 스케일, 뭐 그렇게 해서 뭐 지오메트리, 아키텍처, 랜드스케이프, 그다음에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머티리얼 인액션, 그다음에 빌딩 에너지, 뭐 패브리케이션 다풀 오브 데이터라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프로세스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토픽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세스할 거냐. 사실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여러 다른 분야에서 이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그 굉장히 컨벤셔널한,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써오는 그런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디자인하우들, 특별히 건축하시는 분, 랜드스케이프 얼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공간 정보를 어떻게 다룰 거냐를 고민을 해야 돼요. 단순한 어떤 데이터 라이브리 아니라 공간 정보, 공간에서 어떻게 데이터 캡처를 하고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고 어떤 릴레이션십을 내가 만들 거냐. 이게 사실 저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컴퓨테이션 하시는 전공하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실무하시는 분들, 학생들 여러 가지 만나보면은 사실 이 데이터 스트럭처의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스트럭처가 거의 50% 이상이다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알고리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데이터 스트럭처를 트윅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알고리즘이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리서치나 프로젝트 할때 많이 쓰는 방법들은 뭐 그래프, 그다음에 픽셀, 그래프나 어떤 2D 매트릭스, 3D 텐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보면 피지컬 릴레이션십을 디지털 월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시키는 거다.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어떤 의미로 보면 크게 얘기하면 시스템. 여러분들 그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사실 가장 비싼 프로덕트가 뭘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집,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있겠지만 IT 회사들,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그 자체 이 프로덕트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일까요? 굉장히 비싸겠죠. 거의 뭐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그렇죠? 웬만한 집보다도 비쌀 거예요. 예. 페이스북 그 자체의 어떤 프로덕트를 보면. 근데 얘네들이 이걸 디자인을 할때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UI, UX 쪽에서 이제 워낙에 잘 디파인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어떤 픽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만약에 유저가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마치 설계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죠? 건물 우리가 사이트를 장악하고 디자인할 때 어떤 스트래티지를 정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집을 디자인을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 하나의 어떤 프로덕트로 보고 이 프로덕트들을 과연 어떻게 이게 인액션하는지 디파인을 미리 시켜놓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그래서 새로운 어떤 UI가 추가가 되거나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IT 프로덕트를 보면은 뭐 새로운 버튼을 담다던가 어떤 새로운 공간들을 만든다던가 건축이랑 똑같이 매치해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럴 때도 어떤 법규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 자기들만의. 거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고 어떤 익셉션이 발현이 되면 그것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도 또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생태계로 구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는데 건축에도 그런 게 존재할 수 있다. 어떻게 컴퓨테이셔널 웨이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어떤 시스템 포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좀 이렇게 생소한 단어를 걷어내고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치환을 시켜보면 뭐 옵티마이제이션, 뭐 오토메이션,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뭐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 막 이런 키워드들 이런 키워드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어요. 실제 저희 리서치와 프로젝트를 설명해드리기 전에 한번 요약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데이터. 데이터는 뭐냐? 우리가 인식 가능하고 그거를 더 엄밀한 이야기로 얘기하면 수치화, 그러니까 뉴머리컬 시켜가지고 컴퓨터한테 계산시킬 수 있게끔 한다. 결국 이 데이터를 마이닝할 때는 도메인 날리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도시다, 랜드스케이프다. 이 사이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어떤 데이터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경험들이고 이 부분이 사실 받침이 돼야지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이게 데이터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노이즈가 꼈다.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된다. 이건 필요 없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인 거죠. 데이터. 두 번째는 스트럭처.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 사실 데이터 스트럭처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디자인 디벨롭 하는 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가끔가다 이런 얘기 들어요. 과연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때 이걸 내가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부분이 렉이 있는 거냐면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디자인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생각을 디벨롭한 훈련이 많이 안 되신 분들이에요. 예, 학생분들 중에서. 그래서 사실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새로운 게 아니라 결국 데이터를 갖고 오고 이 데이터를 엔드 투 엔드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니지 해가지고 갈때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가 필요하고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하냐. 이거는 결국 새로운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하던 디자인 프랙티스들 있잖아요. 내가 원래 하는 방법론들. 그거를 그냥 바꾸는 거예요. 마치 한글로 쓴걸 영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영어로 쓴 것들을 컴퓨터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디자인 프로세스를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은 내 디자인, 나만의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를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걸 컴퓨테이셔널 웨이로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부분들 명시적으로 바꿔낼 수가 있죠.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방향성들, 데이터와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과연 어떤 방향을 가고 있냐?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거냐, 어떤 디자인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타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방향성에 맞게끔 랩핑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스트럭처, 시스템. 예. 자, 데이터 앳 얼반. 그래서 사실 도시는요, 특별히 이제 기술이 발달이 되고 센서라든지 어떤 그 통계적인 부분들이 어떤 통계학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스며들면서 개인이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컴퓨터도 발전되고 데이터도 발전되고 그중에서 이제 어떤 통계적으로 봤을 경우 도시만큼 어떤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금강은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지금 GIS 홈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데이터를
사실 도시적 측면에서 바라봐서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데이터의 전체적인 그 디자인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하이어라키를 좀 개념을 잡는 데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깊게 프로젝트를 설명해 드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오늘 토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에서 과연 어떻게 데이터의 디자인, 디자인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다른 스케일 안에서 그 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얼반 데이터 아날리시스 뭐 이런 프로젝트로 제가 이제 미디어 랩에서 했던 작업들 리서치인데, 지금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서드 플레이스들을 가져와서 제3의 공간들을 가져와 가지고 공간을 아티큘레이트 하는 거죠. 아, 이 공간은 어떤 스타일의 공간이다. 그 다음에 이 공간과 이 공간을 비교할 때 서드 플레이스라고 하면은 제3의 공간이거든요. 집을 1의 공간, 직장을 2의 공간으로 보면 커피숍, 도서관 다제 서드 플레이스예요. 다 제3의 공간이에요. 그런 제3의 공간에 어떤 캐릭터라이즈가 어떻게 공간 따라 돼 있냐. 가령 가로수길, 그 다음에 뭐 신촌, 홍대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같게 만드냐, 어떻게 더 다르게 만드냐, 이런 렌즈로 봤을 경우에 어떤 캐릭터리스틱이 있고 이것들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변하느냐, 여러 가지 리서치들 우리가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했던 작업들인데, 여기서는 어떤 공간상의 정보를 캡처하기 위해서 그래프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비디오도 따로 만들어 놨었는데,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점이 있고, 지점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어떤 토폴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토폴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머그컵이랑 도넛이랑 토폴로지가 같아요. 왜냐면 그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거기 같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 토폴로지를 기억할 때는 그래프로 많이 이제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서 어떤 도시의 맥락을 잡아내는 거죠. 여기는 여기랑 연결돼 있고 여기랑 여기랑 연결돼 있고. 그래서 도시 쪽 어나리시스 하시는 분들은 항상 네트워크 어나리시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시의 공간 정보들을 우리가 되게 이렇게 라우하게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데이터들을 네트워크로 어떤 공간들을 인식함으로써 정보들을 이렇게 나누고, 정보들을 나누고 취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좀더 편하게 볼수 있는 공간 정보로 한번더 프로세스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2D 매트릭스죠.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고 이 2D 매트릭스 안에서 여러 가지 공간 정보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지금 보는 픽셀도 뭐 1000, 뭐 2000, 뭐500 바이, 이게 다 픽셀 개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하나가 데이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디오도 사실은 RGBA가 있어서 색깔들이 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슬로프가 어떻게 되냐, 비가 얼마큼 내리냐, 윈드, 그러니까 바람의 벡터는 어디냐, 뭐 뷰어빌리티가 얼마큼 확보가 되냐, 뭐 여러 가지 이 팩트 정보들을 이 픽셀로 해서 공간을 얼리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디자인 인터벤션을 할때 얘네들이 피드백을 주겠죠. 아, 여긴 어때, 저긴 어때. 가령 여기다 에이전트를 뿌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에이전트들이, 나는 쇼핑을 되게 좋아하는 에이전트야. 나는 햇볕을 되게 싫어해. 난좀 그늘로 가고 싶어. 여름이야. 혹은 비가 내렸을 때이 빗물이 어디를 모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다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이 데이터에서 물어보니까 절로 가려네? 절로 가서 물어보고. 뭐 이런 식의 과정들이거든요. 이건 또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제가 되게 하이레벨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설계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야, 향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니까 우리 이걸 어떻게 하자. 이거 다 결국 알고리즘이거든요. 같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도시 정보들을 어떻게 갖고 와서 어떤, 그러니까 right data structure 안에다 놓고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 할 거냐에 대해서 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는 지금 당장은.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것도 얼반 데이터랑 그에 대한 analysis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보스턴 지역의 그 탑다운 데이터들, 그 로컬 거버먼트라든지 어떤 그주 정부라든지 어떤 어거나이제이션에서 데이터를 컬렉트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데이터들을 가져놓고, 그다음에 바텀업 데이터,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만들어낸 데이터, 뭐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보면 부동산 정보, 뭐 이코노믹 정보가 될수 있겠죠. 가령 뭐 크레이글리스트라든지 이제 부동산 정보인데, 가령 이런 거예요. 방을 내놓고 방을 사고, 혹은 집을 내놓고 집을 사고, 아니면 내가 월세를, 룸메이트를 구한다던가, 미국인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익스체인지 해야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도 여기다 덤프하고,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는지도 덤프하고, 특별히 이제 도시의 어떤 비주얼 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도시, 요즘 구글 맵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사진을 360도로 다 캡처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퍼셉션을 우리가 데이터화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어프로치를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서 모든 그
그 버스턴 픽셀에다가 구글 스트리트맵을 다 이제 가져와서 딥러닝을 통해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그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이미지에 이게 과연 사람이 여기 섰을 때 어떻게 퍼셉션 할 거냐? 하늘은 몇 퍼센트냐? 뭐 나무는 몇 퍼센트냐? 아니면 뭐 사람은 몇 명이냐? 자동차는 얼마이냐? 여기 얼만큼 안전한 곳이냐? 아늑한 곳이냐? 이런 것들 다 숫자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숫자로. numerical information으로요. 그러면 다 이것들을 하나의 공간 안에 다 담아놓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디멘션이 그때 100차원이 넘어갔거든요. 100차원이 뭐예요? 100차원, 200차원 계속 늘릴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사진 하나만 봐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캐러거리가 벌써 100개, 200개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물론 이제 노이즈들은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공간들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데이터를 패킹을 해놓고 그 데이터들이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냐를 확인했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어슘할 수 있어요. 이 공간은 이럴 거야. 저 공간은 저럴 거야. 이거를 프루브할 수 있냐, 없냐. 과연 데이터가 정말 이걸 서포트하냐. 안 한다면 왜안 하냐? 이런 부분들을 articulate, address 하는 작업들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발견해내는 작업들인 거죠. hidden value. 머신러닝 쪽에서는 latent variable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숨겨져 있는 어떤 제3의 어떤 데이터들을 끄집어내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들을 가지고 디자이너들이 자기 도메인 널리지를 발휘해서 어떤 시나리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하버드 GSD에서 이제 thesis로 했던 작업인데 이것도 뭐 작업을 깊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우리의 포커스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어떤 쉐입이 있다고 친다면 그 쉐입들을 과연 어떻게 머신한테 트레이닝 시켜서 이 머신이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어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센스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어떤 지오메트리를 추천을 해주고 이 지오메트리들과 저 지오메트리들 합쳐서 제3의 지오메트리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작업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페이지가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는 머신을 트레인하기 위해서 과연 이 지오메트리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딥러닝 뭐 아시죠? 딥러닝은 거의 이미지 프로세스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각각의 그 픽셀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디멘션이 넓게 있죠. 거기서 정확히 내가 이게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 특히 이미지가 그런 경우거든요. 우리는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지만 컴퓨터는 이 자체들을 그냥 픽셀 픽셀로밖에 몰라요. 그래서 컨볼루셔널하게 필터를 돌면서 어떤 피처들을 익스트랙션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피처가 나왔을 경우에는 요거구나, 저런 피처는 요거구나. 그러한 게 가장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내가 어떤 데이터를 줄 거냐. 이게 사실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디자인하시는 분들 특별히 뭐 요즘 어떤 그런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한다고 공부한다고 하셨을 때 내가 머신러닝 엔지니어라든지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있는 네트워크들을 가지고서 트레이닝 시키는데 이 네트워크들이 내가 원하는 어떤 아웃풋에 맞춰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가 다예요. 예,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우리 디자이너들이 머신러닝을 바라볼 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온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 가지고 과연 어떻게 리컨스트럭션 할 거냐, 3D 지오메트리를 다시 만들 거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스터디였어요. 결국 이것도 우리는 건축이니까 쉐입을 다룰 거 아니에요. 형태를 다룰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형태는 어떤 3차원 공간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로테이션을 한다던가, 아니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머지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3차원의 어떤 픽셀, 3차원으로 픽셀이 어레이된 것들을 복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복셀라이즈 시키고 이 복셀들을 어떻게 브랜딩 시킬 거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결국 이것도 지오메트리 데이터가 있고 복셀이라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고 이 데이터 스트럭처 어떻게 프로세스할 거냐, 이것들을 전체 랩핑하는 시스템은 뭘로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옵티마이제이션. 여러분들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현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아, 이런 부분들은 컴퓨터로 주로 많이 하던데, 그런 걸 대부분 보면은 오토메이션 아니면 옵티마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영역인데, 하나의 명백한 어떤 그 펄퍼스가 있어요. 딱 타겟이 있어요. 거기에다 최대한 갖다 붙여놓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설명할 게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목표에 맞춰서 어떤 바운더리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 안에서 가장 많은 파킹 낫을 피팅할 수 있는 이게 건물이 뭐냐, 그건 딱 하나겠죠. 가장 또 베스트니까, 그렇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실제 그 법규들을 가져와서 모듈라이즈를 시키고 이 모듈들이 어떤 그 플로우들이 있거든요.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리드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거냐 해가지고 결국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간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 공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데이터를 갖고 와서 결국 이 데이터는 뭐냐면 파라메트릭의 릴레이션십을 주는 데이터예요. 어떤 딱딱 숫자 데이터로 이거야가 아니라 이 데이터 자체가, 왜냐면 모듈라이즈라든지 사용자들이 원하는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데이터로 반도했을 경우에는 얘네들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운스 쳐서 인다이렉트 설명할 수 있는 파라메트릭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이 파라메트 자체가 결국 데이터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것도 어떤 니즈가 있고 이 니즈라는 것들을 생성해내는 어떤 파라메트릭한 모델을 만들고 결국 이 파라메트릭한 모델이 뭐냐? 하나의 옵션이 있어요. 타겟이 있어요. 거기 최대한 컨버지 시키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데이터 옵티마이제이션 그런 부분에도 데이터가 존재하고 시스템을 그렇게 고려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트럭처도 사실은 여러분들 데이터가 많죠. 근데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well defined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스트럭처 데이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는 거,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얘기할 뭐 위치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무엇을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토픽에 맞춰서 여기도 타스크가 있죠. 우리는 몇 개의 기둥을 가지고 이 지붕을 받칠 거야. 그러려면 어떤 간략한 시뮬레이션들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을 받칠 거야. 하지만 기둥이 하나하나 빠질수록 더 많은 남아있는 기둥들은 더 많은 그 무게를 감당을 하겠죠. 그러다가 부서져 버릴 수도 있고, 얘네들이 모여있거나 흩어져 있거나 가장 아이디얼하게 흩어져서 가장 그 무게를 잘 받아내면 그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딱 한 개만 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많겠죠. 그런 가짓수들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찾아낼 때 어떻게 찾아내냐? 에이전트가 있어요. 나는 사람 에이전트야. 내가 갈 때 기둥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에이전트들은 기둥을 밀어내요. 최대한으로. 그리고 기둥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갈 수 있는 8방향이 있다고 친다면 이 방향으로 가면은 전체 이 웨이트가 가장 잘 분산이 돼. 라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걔네들은 최대한으로 그 지붕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내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으니까 기둥들을 밀어내겠죠. 이 두 개의 다른 목적을 가진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업을 하는 거죠. 예. 협업 혹은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계속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시켜요. 어떤 이터레이션을 돌릴 때마다, 반복을 시킬 때마다 어떤 그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행동들을 하죠. 기둥도 최적의 행동을 하고 사람도 최적의 행동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파티클이 들어가서 어느 쪽으로 몇 퍼센트 가고 어느 쪽으로 몇 퍼센트 가고, 예를 들면 보이드 공간이 있고 솔리드한 픽스드 공간이 있고, 이런 거는 뚫고 가지 못하겠죠. 파티클들도 사람들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옵티멀한 솔루션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기둥들은 글로 가고 사람들은 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every single iteration이 데이터들을 생성을 해내요. 그럼 이 데이터들이 과연 이 액션에 맞춰서 어떻게 갔는지까지도 다 트래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스템을 만들고 데이터를 갖고 와서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기둥에 어떻게 보면 스트럭처, 기둥과 그 지붕을 서포트할 수 있는 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도시로 확장시킨다던가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파사드를 하나 만들든다 하더라도 빛이 뚫고 들어올 거고, 어떤 거기에 전체 어떤 뭐 EPW 파일 같은 거 확인해가지고 저때 바람의 디렉션이라든지 습도, 온도 이런 것들을 같이 하나의 각각의 에이전트로 놔둔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 어떻게 서로 싸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디자이너의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프로브를 하고 어썸션을 갖고 어떤 그 제3의 어떤 데이터들을 만들어낸다. 뭘로? 컴퓨테이션 어프로치로 가능하다. 결국 이게 뭐냐? 데이터 그리고 디자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오메트리는 빼놓고 말씀드릴 수 없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뭐 컴퓨테이션 하면 뭐 그라스호퍼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스케치업을 쓴다거나 했을 경우에 결국 다 뭐냐면은 지오메트리 생성하는 거거든요. 지오메트리. 그러면은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때 우리 디자이너들이 얼만큼 지오메트리를 분석하면서 설계를 할까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초에 몇 번씩 계속 분석을 해요. 시각적으로. 아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예를 들면 이게 뷰티는 어떻고, 밑쪽으로는 어떻고, 구조적으로는 어떻고, 비율적으로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자기만의 감각과 어떤 경험들을 계속 발휘하면서 계속 모델링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방식들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만약 이것들을 컴퓨터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준다면, 가이드를 해준다면. 그래서 특별히 뭐 패브리케이션이라든지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얼반 레벨이든 뭐든 결국 지오메트리 단계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쨌든 이 단계까지 갈때 어떤 그 분석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때 이제 제가 만들어놨던 플러그인들인데 뭐 푸드 포 라이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기본적인 지오메트리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꼭 디자이너가 몰라도 되지만 이것들은 인터널리 지오메트리를 디파인할 때 갖고 있는 특성들이에요. 얘네들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 지오메트리 어떻게 변형될 수 있고, 그러니까 변형도 막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맞는 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기본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차도 없이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모든 도로가 막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중앙선, 단순히 그 차선이 있어서 이 안정을 갖는 거거든요. 지오메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주고 그 데이터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디자인 인터베이션을 줬을 때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다고 친다면 제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오메트리 자체가 어떤 정보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되게 형의 상학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을 지오메트리를 통해서 시각화시키고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되게 좀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표상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하시다 보면 이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 할 때도 이 각각의 지오메트리가 갖고 있는 트위기 가능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는 인다이렉트리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거든요. 추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뭐 지오메트리 뭐 여러 가지 지금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엔 또 랜드스케이프 데이터 그리고 랜드스케이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랜드스케이프는 제가 랜드스케이프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왜 관심이 많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예요. 네. 그렇다고 친다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갖고 있고 어떤 방법론들을 내가 이제 갖고 있다고 친다면 계속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어떤 이 방법론이 완벽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좋은 방법론이 있었고, 다른 방법들이 서로 협업을 하거나 협업할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오케스트라 할 거냐. 그래서 전 항상 도메인들을 찾아다녔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열심히 찾아 파고 들어갔던 게 랜드스케이프였거든요. 그리고 빌딩 에너지 쪽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랜드스케이프 쪽을 놓고 보면은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그리고 팩트죠, 사실은. 예. 햇빛이 들어온다, 물이 찬다, 습도가 얼마큼 있다, 땅의 강도가 어떻다, 사람이 섰을 때 퍼셉션이 어떠하다, 이런 거다 데이터거든요. 만약에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냥 이럴 거야가 아니라 정말 그걸 숫자적으로 판단을 하고 내가 어떤 디자인 액션을 줬을 때, 어떤 액션 시퀀스를 줬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수 있다면 되게 유익한 툴이 되겠죠. 특별히 예를 들면 랜드스케이프는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나무를 심었을 때 나무가 죽지만 않으면 평타 이상은 간다고. 그런 것들, 가령 해가 가령 건물들이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1년 360일 해를 돌려봤을 때이 햇볕이 여기가 가장 많이 들고 여기가 안 들다. 따라서 이 나무는 여기에 심는 게 좋고 이 나무는 저기에 심는 게 좋다. 어떻게 보면 되게 데이터 드리븐 플랜트죠. 데이터 드리븐 플랜트가 될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건 1차원적인 지금 어프로치고, 이것들을 레이어들을 많이 넣고 좀더 디자인적인 관점의 어떤 그 하이라키를 정해가지고서 어떤 복잡기를 형성을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랜드스케이프에 품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함으로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예요. 이미지에도 사실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딥러닝 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결국 이미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쓸수 있겠지만 결국 이미지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많이 쓰는 데이터들이 어떤 숫자라든지 어떤 뭐 엑셀 표 같은 뭐 이런 것도 정보일 수 있겠지만 이미지 정보가 너무 많은 거야. 그 이미지 정보가 너무 좋아. 되게 많고 사람들도 이미지 소통하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다 비전이에요. 비전. 예. 내가 뭔가를 막 알고리즘 짜고 뭔가 디자인했어도 결국 우리 모델 만들어서 봐야 되거든요. 들어가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엔 퍼셉션이에요. 시각적인 정보라는 거죠. 결국 이미지예요. 그럼 이미지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고 어떻게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수 있냐. 이 부분에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절반 이상을 먹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저도 이제 좀 약간 낼로우 다운해서 특별히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IS 쪽 일을 지금 당장은 하고 있으니까 GIS 쪽 보면은 뭐 리모트 센싱이라는 것들도 있죠. 결국에는 색의 어떤 차이. 인간들은 색이 이럴 거야라고 판단하지만 컴퓨터는 굉장히 프리사이즈해요. 정말 정확도가 높아요. 0.00001 다 다른 것도 차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가슴 흉부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뭐 어떤
그 폐암 디텍션 하는 게뭐 의사보다 더 높다 이런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보겠지만 기계는 그걸 정말 파인 튠해서 그것들을 0.001을 가려내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 스케일에서도 보면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미지들도 보면은 리모트 센싱에서 예를 들면 그린 컬러들, 뭐 약간 숲이라든지 이런 그린 스페이스를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도로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패턴을 갖고 있냐. 물론 우리가 GIS 인포메이션 갖고 매핑을 해가지고 알아낼 수도 있겠지만 사진 이미지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결국 사진은 빛이잖아요. 빛, 색이랑 빛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했을 경우에도 퍼스트 컬러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컬러로 다 레프레젠테이션 하거든요. 결국 시뮬레이션, 우리가 바람이 들어오고 열이 어떻게 되고 벤틸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결국에는 나오는 정보는 컬러 정보예요. 컬러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라이팅, 결국 건물을 디자인했을 때도 결국 라이팅을 컨트롤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간상. 그것도 다 컬러예요. 컬러로 여러분도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컬러에 대한 인포메이션, 결국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어떤 스트럭처로 이 데이터를 프로세스해서 의미 있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 시스템으로 끌고 갈 거냐, 아웃풋을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fabrication, 데이터 at fabrication. 이게 사실 지오메트리 부분이랑도 겹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fabrication도 사실은 제가 fabrication 전문가는 아니지만 fabrication은 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디지털 월드에서 피지컬 월드를 갖고 갈 건데 어떻게 갖고 가는 게 가장 좋냐. 왜냐면 피지컬 월드로 갖고 갈 때도 뭐예요? 머티리얼 있죠? 코스트 있죠? 어떻게 시공할 거냐? 되게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과연 우리가 했던 이런 어떤 그 우리가 했던 디자인들을 어떤 의미로 보면 약간 정형화를 시키거나 어떤 의미로 보면 약간 실제 세계에서 프로세스 하기 쉽게끔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려면 지오메트리에 대한 그 아이디어나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특별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패브리케이션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한의 어떤 공간들을 유한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령 여러분들 당구공도 생각해보세요. 당구공도 결국에는 동그랗다고 느껴지겠지만 계속 합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거 깎아낼 때 레이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 과연 어떻게 컨버트할 것이냐. 넋으로 내가 뭔가 만들었어. 이렇게 울룩불룩한 건물을 만들었어. 그거 어떻게 패브리케이션 할 거예요? 그냥 이만한 3차원 프린트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전략을 펼쳐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려면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잘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내가 어떤 식으로 얘네들을 패널라이징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그 라셔널라이제이션을 할때 이것들이 가장 패브리케이션 단계에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머티리얼이 정해졌어, 이거야 라고 했을 경우에 이거랑 가장 쉽게 갈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 혹은 쉽게 못 간다 하더라도 두 번, 세번 어떤 다른 형태로 돌려서 간다 치더라도 그냥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들을 플로우를 잡을 거냐. 이 데이터에서 내가 A에서 Z까지 보낼 때 어느 부분에선 데이터 로스가 생긴다고요. 근데 그 어느 부분을 내가 포기하고 어느 부분을 가져갈 거냐. 결국 이것도 다 데이터고,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전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at material 보시면은 데이터 계속 지금 똑같은 프레임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머티리얼. 머티리얼도 사실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썼던 머티리얼은 3D 프린팅 머티리얼이었어요. 우선 이건 팀 작업으로 작업을 했고, 제가 맡았던 부분은 뭐냐면 이 특징적인 머티리얼, 그러니까 얘가 햇빛에 비치거나 아니면 또 습도가 바뀌었을 때 머티리얼이 소열하고 다시 컨트랙트하고,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디자인을 쓸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했던 것들이 결국 뭘까요? 데이터는 우리는 받아내야 돼. 이런 데이터들은 리니어하지 않아요. 항상 넌 리니어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이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야 되냐?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작업했던 팀원분들이 이제 뭐 이런 단계, 저런 단계 여러 가지에서 실험하고 언제 브레이크가 일어나고 언제 브레이크가 안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의 어떤 그 실험들, 하나의 어떤 사건들이 어떤 정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점들을 쭉 이으면은 하나의 어떤 그 커브가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 어프로치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런 리니어하다고 본다면 이렇게까지 변형이 일어났다, 여기서 탁 브레이크가 일어난다 친다면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점들을 찍으면 대충 커브가 하나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델 자체가 이 커브를 표현한 이 모델 자체가 우리의 데이터예요.
우리의 데이터. 결국 걔네, 그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계속 프로듀스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내다친다면 우리가 어떤 3차원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 크기가 이만하니까 이것들이 서로 스웨어 됐을 때 얼만큼의 갭을 둬야지 얘네들이 서로 브레이크가 안 될까? 이거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 데이터들 갖고 계속 지오메트리랑 매치해 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좀 형이 상학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약간 표현하기 애매하다 그러면 이것들 지오메트리로 환원시켜 가지고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리프레젠테이션 하면은 좀 더 재밌게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하위 단계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고민하지만 뭐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무게 중심에 따라서.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이 파라메트릭 모델은 지금 아까 우리가 그 어떤 그 현상을 모델링했던 이 커브, 런 리니어한 커브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모델링이 된 거죠. 시스템이 된 거죠. 자,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데이터 어떻게 프로세스 할 거냐? 어떤 알고리즘을 프로세스 할 거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쪽으로 보내야 되냐? 이런 전체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우리가 다양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ata at interaction. 그쵸. Interaction에서도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너무 뭔가 디자인하는 것만 좀 디자인하는 것 자체를 넘어서 내가 디자인한 방법론은 내가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인터랙션을 줬을 때 건물의 데이터가 이렇게 변화하고 이런 크리테리아가 밋하고 밋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 액션 시리즈를 줬을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 이게 인풋과 아웃풋이 하나의 데이터로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즘은 흔히 뭐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많이 쓰고 좀 되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뭐 로보틱스 같은 것도 많이 쓰고 패브리케이션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 분이실 텐데 건축 혹은 이런 부분에서 건축하게 되면 거의 다 그냥 건물만 짓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건축이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그 thinking process라든지 사고할 수 있는 어떤 다양성들 이런 부분들 사실 뭐 UI, UX, human behavior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사람들의 어떤 그 뭐 이모션을 컨트롤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결국 human centered environment를 구축할 때 어디든 다 쓸 수 있는 거죠. VR, AR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사람이 가서 경험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디자인할 거예요? 건축가가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건축의 그 프린시플들을 인터랙션 쪽으로 치환시켜가지고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거기서도 어떻게 이거를 매저해야 되냐면 데이터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예전에는 건축가가 되게 다양한 일들을 했잖아요. 다양한 것들 만들고 물론 이게 스탠다드가 되면서 굉장히 정형화된 걸로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누가 말한 것처럼 과거의 건축은 진짜 최신 기술의 어떤 조합들이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그냥 자본이라든지 다른 쪽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되죠. 어쨌든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인터랙션을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 인터벤션을 줄 때 그 자체도 데이터화 시켜서 시스템 안에 놓고 계산할 수 있다. 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게임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게임이 엄청난 그 컴퓨테이션 그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무가 있어. 그럼 나무가 물을 먹으면 나무가 자라겠죠? 뚝뚝 자라. 나무를 뽑아내 땅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팀버로 이렇게 목재로 바뀌겠죠? 그럼 목재를 팩토리에 집어넣으면 돈이 벌리겠죠? 그리고 그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나오겠죠? 이산화탄소가. 그러면은 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진 환경이 앵그리 인바이러먼트가 우리를 다시 공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컴플렉스 시스템. 그러니까 결국에는 체인 이펙트들을 서로 연결을 짓는 거예요.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도 내가 이렇게 딱 때렸을 때 상대편이 몇이 달고 나는 경험치가 올라가고, 가령. 아니면은 무슨 스플래시 데미지를 준다면 탱크가 때렸을 경우에 주변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컴플렉스 시스템. 체인 이펙트. 하나가 다른 하나 다시 또 연결을 주고. 그래서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할 때 환경을 디자인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어떤 건축 혹은 이런 프로덕트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익스플로러 하고 싶어.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아웃풋을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어. 그럼 그 아웃풋에 갈 때까지 어떤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아웃풋은 딱 텐지블한 어떤 물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하나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냥 텐던시일 수도 있고 경향성일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확률적인 경향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엔드투엔드로 컴퓨테이션을 건축이라든지 다른 쪽에 적용하면 말도 안 되고요. 이거를 어떤 한 부분에서 뜯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인풋이 이러고 아웃풋은 여기다. 이거는 이거를 다른 쪽에 꽂고
또 다른 쪽에 꼭 이렇게 모듈라이즈 시켜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이제 봐서, 아, 우리가 뭐 건물을 질 거다, 실질적으로. 아니면 무슨, 뭐 랜드스케이핑을 할 거다. 이런 경우도 이제 그 건축가 혹은 랜드스케이핑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체 코디네이션을 잡고 중간중간에 어떤 프라블럼들을 찾아내서 이 프라블럼들을 우리는 이쪽으로 컨버지 시킬 거다. 그럼 그쪽에서 일단 한 다리 끊고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단은 또 끊고 가고, 이제 단별로 나눠놓고 거기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초보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시고 초보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접근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마치 블랙박스, 매직박스처럼 해결이 다 된다고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부분은 높아시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전체적인 생태계들을 만들어 놓고 이 생태계들을 구축을 하고, 근데 이것들을 디자인에 적용시키고 얼반 데이터 어나리시스에 적용시키고 패브리케이션, 머트리얼, 아니면 내가 어떤 간단하게 어떤 사이트 하나를 분석을 할 때도 우리가 사이트를 보고 느끼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컴퓨터한테 인스트럭션을 줄 거냐,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듀스하게 만들 거냐, 여기서 이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어떤 시나리오 부분들을 이제 관장하는 것이 시스템이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랙션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다. 사실 여러분들, 이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여러분들 구글, 뭐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구글, 뭐 페이스북 다 공짜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우리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더 많은 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겠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자이너들이 사실을 그러니까 메타 씽킹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고 있는 그 사고를 사고하는 거죠.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디벨롭 할 때 그 자체를 한번 관찰을 해서 과연 내가 이 디자인 안에 완전히 이렇게 인베드 돼서 어떤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게임 인바이러먼트를 생각하시고, 좀 더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컴플렉스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복잡계를 구현하는 거예요. 물론 복잡계를 구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복잡계의 어떤 톨러런스 값들을 주고 2단에서 2단에서 큰 덩어리들을 채워넣어주면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가공이 되는지, 확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텐던시만 잡아도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제가 이제 버클리에서 제 디시스를 했던 작업들 중에 하나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축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으로 이제 디시스를 썼었는데, 그때도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단락으로 시작과 끝으로 만들어 놓고 각각의 인풋들을 연결을 하고, 각각의 한 단에는 그만의 어떤 그 시나리오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파티클 쪽이죠. 그래서 파티클 시뮬레이션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사람이 이거를 계산하려면 불가능하겠죠.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사람은 이 패턴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패턴 인식과 어떤 종합적 사고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야. 머릿속만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랑을 글로 배우고 수용을 글로 배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컴퓨테이션은 익스펜시브한 오퍼레이션들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에도 어떤 인풋들을 만들어 놓고 어떤 룰들을 정해주고, 다 데이터죠. 이것들이 영향을, 그러니까 파티클들이 가면서 저기 뭐 노란 부분들은 그 빌로시티가 점점 스테릭하게 변하는 거고, 파란 부분은 더 액티브하게 변하는, 룰에 맞춰서 그런 공간과 패턴들을 리뷰얼링 시켜주는 거예요. 필터로 채로 갈아가지고 금만 뽑아내는 거야.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만드는 작업도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씀을 쭉 들으면은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물론 이걸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감이 오실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데이터, 과연 데이터가 뭐냐, 디자인에서 데이터 뭐 많은 사람들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뭐냐, something special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 우리가 이미 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좀 더 명시적으로, 왜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 공간 정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스페셜 인포메이션을 다룬다는 거죠. 건축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과연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떠나서 내가 원래 디자인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어떤 사이트를 장악해 나가는 방법 논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시스템적으로. 단순하게 내 스스로도 논리가 적용이 안 돼서 이때 이렇게 했다 저때 저렇게 이러면 안 되고, 정말 누구도 합의할 수 있는, 내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되는 그 개념, 이거를 시스템으로 구현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데이터 앱 디자인, 디퍼런트 스케일에서 데이터 앱 디자인, 그리고 다른 스케일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과연 이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어떤 예제들을 통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냐, 과연 이 시스템은 또 뭐냐, 데이터 스트럭처 어떤 연관성이 있냐, 이런 어떤 그 삼각관계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을 제가 이제 저의 어떤 프로젝트 예제를 통해 가지고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쫓기고 빡빡하게 저한테 이제 요청을 받은 거여 가지고 큰 세 가지 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렉처 시리즈는 제가 거의 한 7, 8년 정도 계속 지금 개발을, 그러니까 7, 8년 동안 계속 이제 축적을 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또 어떻게 보면 쉽게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어떤 관심사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 어떤 뭐 패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빼먹을 수 없겠죠. 사실 데이터 얘기하면 비주얼라이제이션 빼먹을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3D 비주얼라이제이션 혹은 2D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이제 관심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전시 작업 같은 것들도 아무래도 이제 하는 일 쪽 자체가 어떤 그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볼 수 없던 부분들을 리뷰얼링 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NJ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보셨듯이 제가 이 티칭 같은 것들을 한 2006년 때부터 쭉 해오고 있거든요.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재미있어요. 같이 나누고 저도 선배 형들한테도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머티리얼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 특별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거 말고도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최대한 편하게 여러분들이랑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브런치랑 영어 같은 경우는 미디움으로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저의 경험들, 저의 흥미 부분들을 조금 공유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리서치를 하거나 연구를 할 때 쓰는 도메인들, 관심 있는 도메인들, 그리고 쓰는 테크놀로지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키워드들, 되게 지네릭한 키워드. 사실 건축가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배타적이고 되게 좀 뭐라 얘기할까 패시브하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영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좀 더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여러 가지 것들을 호기심을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포텐셜을 많이 찾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사고들, 다양한 도메인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이런 것도 있었네? 저런 것도 있었네? 그런 부분들.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한 베네핏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전 디자인했죠. 건축했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 일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쪽도 했죠. 실을 예로 보면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에서 사람들한테 디자인에서 굉장히 진부한 것들 갖다 보여줘도 깜짝깜짝 놀라요. 반대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디자인 쪽에 접목시키면은 되게 새로운 것들 많이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특별히 이걸 보시는 젊은 친구들, 지금 이 채널을 통해서 NJ 스튜디오를 통해서 혹은 NJ 채널을 통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비디오를 여기까지 보신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젊은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포텐셜을 터뜨리기 위해서 해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있다, 이런 도메인들이 있다, 저는 그쪽에 관심이 있고 재미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저의 흥미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뭐 이거에 관련돼서 디스커션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던지고 하는 부분들은 언제나 웰컴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끼리 서로 이제 돕고, 워낙 이제 시장이 좁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5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이게 또 좀 인더스트리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비치고 또 좀 이렇게 우리가 하는 우리 스스로도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컨퍼런스에서 워크숍도 하게 됐고 NJ 채널과 NJ 스튜디오도 이런 식으로 좀 더 저 성향과 맞지는 않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죠. 데이터 그리고 디자인 인트로덕션 렉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막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좀 여러 가지 정보들, 제가 알고 있는,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게 다 맞진 않겠지만 최대한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정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려서 그 관심사를 성취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이미 현업에서 하고 있어, 난 어느 정도 관심사가 있어, 뭐 그런 부분도 서로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이제 나도 배우고 너도 배우고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좀 더 저변이 확대되면
우리가 디자인할 때도 컴퓨테이션 혹은 다른 일을 할 때도 좀더 우리가 좋은 처우에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좀 포텐셜이 많은 그런 파운데이션들을 좀 많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